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카라 허영지 스페셜 게스트, 모델, 예능인 장혁,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끼약 정혁님 오신다고 해서 아까부터 3부에 와있었어요. 어머. 5151님 감사드립니다. 8846님이 영진님과 정혁님의 케미 너무나 기대됩니다. 허영지씨 두 분의 케미. 아니 예. 오늘 제가 옷 보자마자 죄송한데 다시 나가주세요. 왜냐면 저보다 아름다우신 분 안 봤거든요. 약간 이렇게 또 아니 근데 사실 우리 허영지 씨는 이제 네. 정말 아름다운 분 공찬 씨와 항상 이 자리를 함께 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또 다른 아름다움의 정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올라면 일단 좀 아름다움이 장착이 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를 이렇게 탐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래서 머리 꼬은 거. 머리도 꼬고 머리를 곱게 또 뒤로 또 머리를 또 묶으셨어요. 네, 약간 살짝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보다 머리가 또 기시. 맞아요. 허영지 씨보다 머리가 깁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두 분의 케미 너무 잊지 못하죠. 전 그 방송을 잊지 못해요. 홍기막. 그쵸. 잊고 있었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죠. 제가 또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코로나 또 시대 때 홍보를 또 하려고 굉장히 또 열심히 발품 팔았었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려웠죠. 맞아요. 어려웠죠. 사실 뭐 되게 섭외도 좀 힘들었었고 저희가 사실 또 예능을 하잖아요. 뭔가 그 예능하는 데 있어서 레벨업이 보통 한 단계 하는데 한 10단계가 올라섰어요. 그때 많이 성장했군요. 그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못 넘으면은 그냥 은퇴였고 벽을 넘으면 10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 허영지 씨가 만들어졌고 지금의 정혁 씨가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또 그런 프로그램 힘든 프로그램을 넘으면 그러니까 약간 돈독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 동지에. 저는 독이에요. 독. 돈 독만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도 그 벽을 넘고 이렇게 네. 러브게임에 두 분이 함께 와주신 거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해요. 다시 한번 불러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뵀었는데 맞아요. 약속을 했었어요. 꼭 한번 나오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되게 막 드릉드릉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흔쾌히 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또 대식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허영지 씨도 제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혼자 감당이 안 돼요? 한 고기를 가면 언니가 야 기본 먹어야지 4인분을 시킨 다음에 0.5인분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를 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관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잘 먹는 잘 보는 거. 그래서 허영지 씨 보통 빵이 한 8개 나오면은 영자 왜 5개밖에 못 먹어? 7개는 먹어줘야지. 빵을 8개를 시켜요. 8개를 시켜요. 5개밖에 못 먹어 우리 영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영자 5개밖에 못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래요. 참다가 언니. 네. 5개면 됐어요. 그러니까요. 5개면 됐어요. 근데 정혁 씨도 그때 제가 좀 이제 음식을 제가 많이 시켰거든요. 네네 맞아요. 정혁 씨도 대식자라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도망쳤어요? 아 진짜 그 뒤에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날 24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정말요? 본인도 모르게. 배가 불러서, 계속 불러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음에 회식 때 한번 오세요. 제 옆자리를 제 옆자리를 양보해 드릴게요. 네,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은. 제 옆자리가 항상 소연 언니거든요. 근데 항상 제 옆자리를 많은 분들이 기피하세요. 왜냐면 많이 먹어줘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그냥 소식자면은 적게 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주변에 뭐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많이 다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식자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또 사실 못생겼단 말은 다 넘어가도 안 웃기단 말을 너무나 싫어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지 씨도 영지 못생겼어는 괜찮아. 저 괜찮아. 영지 안 웃겨 그러면 영지 씨 하루 동안 밥을 못 먹어. 아 하루라뇨. 저는 그게 그 날 몇 시 몇 분 몇 초 했는지 기억하고 다 있어요. 전 정확하게 상대방 다시 그 얘기를 해줄 때까지 계속 삐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재밌어졌다. 네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저는 오늘... 진짜 여기에 자격지심까지 있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부셔버릴 거예요. 오늘 부셔주세요. 오늘 문자 주제는 너의 결혼식입니다. 이제 결혼이란 단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 일요일에 천둥 씨가 또 결혼을 했고 산다라박 씨 남동생 려욱 오빠도 결혼할 맞아요. 려욱 씨도 이특 씨 사회 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 우리 은비 작가가 러브게임을 떠났던 은비 작가가 이제 본인 결혼한다고 러브게임을 떠나더니 청첩장을 들고 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각종 결혼식 에피소드를 오늘 받아볼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여러분 뭐 알바, 하객 알바 갔다가 전 남친을 마주쳤다던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해지대지 씨 결혼식에서 네. 부케를 허성윤 씨가 받은 네. 거예요. 허영지 씨 친언니가. 그러면 예. 근데 결혼 계획이 1도 없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6개월 안에 결혼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는 6개월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결혼식에서 또 부케를 받아요. 아, 계속 네. 그 생명을 네. 연장하듯이. 연장하고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연장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2년 반 남았거든요. 아. 3번 받아가지고. 예. 3번 받아가지고. 예. 야, 바쁘시겠다. 예.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부케 받고 아니면 거기서 띠로리 누군가 눈이 맞았다던가 여러분 뭐 그리고 또 축가 부르다가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쵸. 또 누구랑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내주세요. 아, 재밌는 결혼식 많죠. 축가에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 많잖아요. 축가를 많죠. 불렀는데 너무 생각보다 친구분이 노래를 정말 너무 못 부르셔서 네. 우도치 않게 웃음바다가 됐는데 축가 부르는 친구분은 진지해. 맞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분만 진지하고 다 웃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아모르 파티를 준비했었거든요. 네네. 그 매니저님 또 이제 결혼식 한다 해가지고 막 그 빨간색 그 반짝이 트로트 옷을 입고. 아 근데 그거 어르신들 좀 불편해하실 수 있는. 많이 불편하시죠. 진짜 빨간 가 쓰고 이제 빨간 가발이요? 본인만 재밌었네요. 어, 정확하게 30초까지는 이게 빵빵 네. 터졌는데 네. 심지어 노래가 2절 풀곡이에요. 네. 아, 노래 또 길게 했어요? 아하 1절만 한 게 아니라 2분 동안 이제 그 신랑 신부가 저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모습 아. 나도 이제 호흡이 곤란해서 나 같은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같이 이러면서 나중에는 아모르 네. 파티 하면 더 이상 흥이 안 나는 그러니까요. 야 근데 네. 그거 너무 불안하죠. 저 그래서 그때 이후로 PTSD가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축가의 최악은 안 나타나는 게 최악이에요. 그날 안 와. 와. 진짜 최악이에요. 그게. 좋다. 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어머어머. 여러분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결혼식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뭐 지인들 결혼식 떠오르는 에피소드 재밌는 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리상자 신부에게 듣고 올게요. 유리상자 신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결혼식 에피소드 지금부터 이어드릴게요. 9072님 결혼식 신부 입장 피아노 반주 알바를 2년간 했는데요. 네네. 성격 급한 신부님이 템포가 느리다고 입장하면서 손짓으로 빨리 치라고 눈치 주신 적 있어요. 야, 근데 이분은 여유 있다. 본인 막 발걸음도 떨릴 텐데 빨리 해달라고 계속 빨리 근데 이건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왜냐면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가셨는데 이제 좀 막 급하 항상 평소에도 이제 급하게 막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느리니까 다 스킵하라고 그냥 계속 아빠, 손으로 계속 손으로 네. 손으로 가라 다음 그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빨리 하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도 빨리 아 그럼 주례 선생님 하고 계신데 빨리 하라고 네. 계속 주례는 아예 없었어요. 주례도 없는 결혼식이었는데 정말 결혼식이 20분도 안 돼서 끝났던 빨리 하라고 네네 아니면 이경규 선생님이야 이경규 선배님 그러잖아 빨리 하라고 그래서 막. 남편분이 우셨대요 끝나고 남편분이 우셨대 한 번뿐인 결혼식을 무조건 빨리 하라고 자기는 기억도 안 난다고 야, 그래. 누가 보면 약간 패스트푸드 집처럼 그래.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성격 급한 분은 그럴 거예요 빨리 하라고 재밌었어요 자 나도 읽어볼까요 8585님 네.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축가 부를 때 유치원 아이들이 장미꽃 한 송이씩 신부에게 주더라고요 애기들이 장미꽃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꼬마가 장미꽃 자기가 가질 거라고 울어서 친구가 웨딩드레스 입고 안아서 달래줬답니다 애기를 안아서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래 안아가지고 달래줘야지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장미꽃이 이뻐가지고 그치 애기들은 7904님 저는 직장 후배 결혼식 가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주변에서 수근거리며 무슨 사이 아니냐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결혼식 가면 눈물이 많아지는데 말이죠 맞아 우리 정말 작가들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많이 울거든요 대성동국 하면 약간 의심스럽게 보죠 그렇지 아니 왜 박소연은 왜 저러냐 저 남자를 좋아했었나 예전에 저 그러니까. PD를 좋아했나 저 작가랑 PD 결혼하는데 박소연 왜 저렇게 울어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언니도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친구들이 그 가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온대요. 에이. 근데 다들 의심을 좀 한다고. 그치. 사실 저도 별로 잘 눈물이 없거든요. 에이. 근데 결혼식 가면 좀 눈물이 나요. 그래. 나도 모르는데 뭔가 가슴이 벅차올라.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저도 사실 있죠. 이거 약간 읽어주실 때 나도 되게 비슷한 경험을 느꼈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냥 너무 그냥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행복의 눈물입니다. 예. 그럼요. 0258님. 자, 절친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신랑 입장을 외쳐야 하는데 신부 입장 말해서 다들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아 죄송해요. 오늘 결이 좀 달라서 제가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적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어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적응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아, 너무 예. 적응 못해서 이상한 네. 아 이거 원래는 신랑 입장이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부 입장을 외치면 엄청 당황하지. 모든 사람들 동선이 꼬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난리 뭐, 납니다. 그래도 난리 그래도 뭐 두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입장하시면 되니까. 누구라도 예. 입장해야죠. 뭐. 3750님. 전 올해 결혼 20년 차예요. 너무 어릴 때 결혼했는데 신랑과 결혼식 날 늦잠 자서 어머. 결혼식을 주인공들이 늦었습니다. 야. 식 끝나기 10분 전에 입장해서 무사히 공식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난리 났겠는데요. 어머. 보통은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무조건 도착해 있잖아요. 야. 너무 떨려서 전날 잠을 못 주무셨나 그래. 보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늦게 잤는데 푹 잔 거야. 그래도 얼굴은 뽀송하셨겠네요. 야, 그렇겠네요. 이거 아찔한데 이거. 더 아찔해.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 근데 진짜 재밌겠다. 10분이면은 후추하게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3200님. 3년 전 형이 결혼할 때 일이었는데요. 사회자가 형한테 엄마가 예뻐요, 아내가 더 예뻐요 라고 짓궂은 질문을 하는데 바로 대답을 못해 다들 엄청난 웃음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아, 물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짓궂다. 짓궂는데 예. 이런 게 재밌죠. 그러니까. 재밌죠.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우리 정혁 씨 추천곡을 들을 텐데 또 뉴진스를 가져오셨네. 너무 좋습니다. 데뷔할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예. 아마 제가 찾아봐도 그 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랩하다가 갑자기 뉴진스 보면 어머 뉴진스다! 어머 그래요? 했는데. 그럼 저희가 버블껌 신청곡 깔아드릴 테니까 뉴진스 네.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예,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음악 바로 들려드릴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뭘 축하해요? 아, 저, 앨범 컴백? 저는 정혁이라고 하고요. 아니,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잘 안 들려. 크게 해주세요. 삼촌이야 삼촌. 크게 해주세요. 뉴진스는 규리 언니 거예요. 자, 영상 메시지 끝입니다. 안녕. 잠시 후 4부에 만나요. 고등학교 시절 복싱으로 몸을 한창 만들면서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굣길에 친한 친구가 소위 일진무리와 시비가 붙은 걸 보고 도와주려다가 일이 커져버렸죠. 서로 다치고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하는 놈이 애들이나 패고 다니고 말이야. 어 안 되겠네. 이게 빨간 줄 거지면 너 인생 끝이야. 아휴 경찰 스님, 우리 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휴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원래는 착실한 녀석입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어서 제가 확실히 아는데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합의 보시고 가세요. 그 운동하는데 인생 망치지 말고 잘 좀 해결해 보세요. 네. 어렵게 일이 마무리되어 귀가할 수 있었지만 학교에서 근신 처분을 받고 말았죠. 시합에 나가지 못했고 메달도 못 땄으니 대학도 못 가겠구나. 사고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죠. 너 요즘 왜 그래? 어? 오토바이 타고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며? 너 운동 포기할 거야? 아, 응? 몰라.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응? 아, 근신 처분 받아서 학교 못 가요. 어차피 나 운동에 소질도 없었어. 갈게요. 그쯤 아는 형이 저녁 때 오토바이로 가스 배달 일을 추천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잘만 하면 나중에 직접 차릴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일단 한 달만 배우면서 해보기로 했죠. 그날도 부모님 몰래 일을 하다가 기름을 채우려고 주유소에 들렀을 때입니다. 어서오세요.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네? 아, 손님. 얼마치. 그녀를 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심장이 뛰었죠. 버벅거리다가 주유가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19에 처음 느낀 감정이었죠. 왜 이러지? 아, 미쳤나봐.
계속 생각났습니다. 자꾸 아련거려서 저도 모르게 주유소 맞은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죠. 어서오세요 손님. 네, 3만원이요. 카드 받았습니다. 예쁘다. 네 손님, 쓰레기 버려드릴까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또 예쁘다. 여기 영수증 드릴게요. 세차는 이쪽이세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더 예쁘다. 정말 하루라도 안 보면 상사병에 걸릴 것 같았죠. 용기가 없어 다가가진 못하고 늘 멀리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배달을 하느라 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누군가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오는 들어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죠. 괜찮으세요? 네. 아, 갑자기 뛰어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예? 죄송해요. 그 초록불이 깜빡해서 건널 수 있을 줄 알고. 저도 죄송해요. 그 횡단보도 앞이라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 안 다치셨어요? 네. 다치셨는데? 무릎에 피 나는데. 조금 까졌나 봐요. 저 괜찮아요. 아니 그게 절뚝거리신 기어가신 그래 같이 병원 가요. 제가 아니면 그 약국이라도. 그녀였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인지 저는 괜찮다는 그녀를 데리고 눈에 보이는 약국에 들어갔죠. 연고와 밴드를 사서 건네고 다시 주유소까지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다시 일하러 들어가야 되죠? 네, 잠깐 심부름 나온 거라. 근데 저 주유소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전에 그 기름 넣으러 갔다가 봤어요. 아, 고등학생 맞죠? 네? 아, 네. 아, 고등학생이 공부나 안 하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되나? 저 사정이 좀 있어서. 그쪽은요? 저도 고등학생이에요. 3학년. 뭐야, 동갑이네. 고3이 공부 안 하고 주유소에서 알바해도 되나? 저도 사정이 좀 있어서. 대화를 나누며 걷는 동안 조금 친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그녀도 절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너에게 푹 빠진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리는 괜찮아요? 네, 다 나았어요. 근데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오겠냐? 기름 넣으러 왔죠.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그 후로 몇 번 더 기름 넣는다는 핑계로 그녀가 일하는 주유소에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네, 기름 가득이요. 기름이 되게 빨리 떨어지네. 네,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사장님, 여기 알바하던 여자분 그만뒀어요? 그거 우리 딸 말하는가 보네. 네. 그거 방학 때 잠깐 도와준 거라 이제 안 와요. 딸이요? 그럼 이제 안 와요? 공부해야지 고3인데 이제 알바생 구해서 올 일 없습니다. 진짜요? 학생도 공부해야지요. 네? 공부. 네. 네. 근신 기간이 끝나고 저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운동을 다시 시작하진 않았죠. 공부하는 신용을 하다가 또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문득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주유소로 발길을 향했는데 그녀가 있었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저기요. 아, 어? 그 어디 갔다 왔어요? 나 매일 왔었는데 그쪽 보러. 저를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도 못 걸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또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도 좋아해요. 다이스키! 다행히 그녀에겐 남자친구가 없었고 또 다행히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우린 친구처럼 연락을 이어가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죠. 운동을 그만두고 방황하던 저를 그녀가 붙잡아준 덕분에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이제 아빠한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치. 아, 나도 덕분에 걔가 천선해서 뭐 졸업도 하고 대학도 가고 나름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싫어하진 않으시겠지? 아빠! 딸, 너 그 주유소 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연애하러 온 거야? 둘이 만나는 거 내 진지하게 알고 있었거든. 사장님, 그럼 저희 반대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럼 허락. 교재를 허락받고 같이 주유소 일을 열심히 돕다가 저는 군대에 갔죠. 제대 후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21년이 지난 지금은 20대와 딸이 있는 40대 부부가 됐네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 중인 저와 학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 일하는 아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우리 인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타편 네 생각, 데이식스 힐러,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까지 이어드렸고요.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의 러브스토리였는데 첫사랑, 또 짝사랑 러브스토리가 그러니까요. 성공한 경우인데 정혁씨. 정말 저는 생방 중에 토를 할 뻔했어가지고 지금. 너무 네. 아니 애드립도 그렇고. 아니 대본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대본대로 한 게 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대본대로 근데 안 했는데 아까 아이스대로 다이스키를 했어요.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그랬죠. 아, 떨린 게 아니라 왜 그랬어요? 자꾸 옆에서 웃으시고 여기서도 웃으신데 심지어 밖에서도 웃음이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그 아이스대로가 원래 좋아. 했었잖아요. 여기 한번 해주세요. 사랑 고백 후에 그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주유소에서 고백하는 장면 뒤에. 또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도 좋아요. 아이스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다이스키가 더 좋았어. 다이스키가 좋았어.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뭐 대본 아니고 애드립이 너무 좋아서 다 칭찬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거는 좀 짚어줘야 되는 게 20대 딸이 있는 40대 부부가 됐다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20대와 딸인 아니요 20대와 딸이 40대.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 네, 그렇고 네네. 그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20대 딸이 있는 거예요 이미. 네네. 지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네네. 40대 부부가 되신 네. 분들이니까. 오늘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거 막 너무너무 재밌다고. 정혁 내가 참 많이 나이스키. 오택진님 외 많은 분들이 정혁님 비슷하게 반한 적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역시 명배우 1483님. 아유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셔서 너무 좋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웃기면 기분 좋다고. 제 자격지심은 없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여기가 지금 부스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라디오 부스 아닌데 밖에 그 제작진분들이 웃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선우님이 정혁님 전극과 코믹 사이에서 자아 충돌하는 내적 갈등 듣는 것도 재밌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열심히 집중하려면 자꾸 옆에서 다 웃고 계시니까 장난치고 싶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의 오늘 러브스토리였는데 이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좋았어요. 네네. 처음 보내본 사연을 이렇게 이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월 22일이 결혼기념이 지났지만 아내에게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한 거 맞아요? 네. 이 사연자. 네, 이렇게 주유소에서 고백하신 거 맞는지. 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 예. 너무 재밌고 네. 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우리 정혁 씨 감사드립니다. 와. 드라마 쪽 허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네. 멋있었고요.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아, 잠깐만요. 좋습니다. 박보람 해화동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허영지 씨의 추천곡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보람이의 49제였는데 많은 원래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뭔가 감정 많이 이렇게 드러내진 않는데 네. 이제 너무 사랑하는 친구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람이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해화동이라는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정혁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갑자기 또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어떤 거요? 아, 네, 나와달라는 거요? 네. 아, 근데 사실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네. 당연히 오겠다라는 약속을 또 했고 네. 아, 네,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한번 네. 사인 좀 해주고 가주세요. 아, 계약서? 계약서가 네. 있어요. 네, 다시 오겠다는 네네. 사인을 한 번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못 나올 시에는 내용 증명이 아마 네네. 집으로 갈 겁니다. 집으로 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분 공범이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들어올 때부터 느꼈지만 오디오가 안 비어요. 어떻게 마이크를 꺼도 안 비우세요? 마이크 껐을 때 우리 다 리얼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정혁 씨 덕분에 너무 연기 재밌게 할 수 있었고 오늘 허영지 씨 또 캐릭터 너무너무 살아났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스페셜 게스트로 찾아와 주시고 허영지 씨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네. 만나요. 안녕.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